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영원한 비타민 32살 만 30살 사회복지사 최영은입니다. 그 센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일까라고 의문이 들면서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랑 세상 모든 어르신들, 세상 모든 부모님들, 10대부터 100세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힘이 좀 돼주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좋죠. 너무 좋죠. 우선 제 이야기로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또 부르고 그런 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고 그 노래로 사람들한테 힘을 주면서 또 동시에 춘천까지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6월에 닭갈비 축제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사시는 분들도 닭갈비 축제를 많이 즐겨줬으면 좋겠고, 타지 분들도 많이 놀러 오셔서 닭갈비 축제는 꼭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민망한 얘기지만, 제가 2022년 11월부터 한 1년 정도 다이어트를 해서 한 30kg 정도 뺐었어요. 근데 작년 12월에 갑자기 고삐가 탁 풀리면서 식욕이 엄청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대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시 도전을 해서 꼭 성공을 해보는 게 2024년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제 곡은 괜찮을 거야 라는 곡이고요. 대중음악에서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밝고 발랄하고 좀 상큼한 그런 느낌의 미디엄 템포 곡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힘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챙겨 들으시면서 힘좀 내세요. 힘 내세요.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어쩌다란 종합 비타민이다. 저는 항상 어르신들의 비타민으로 지내 왔었는데 저한테 비타민은 매일 의무적으로 챙겨 먹는 그런 영양제가 전부거든요. 근데 어쩌다 시즌3를 준비하면서 기쁨, 설렘, 활력,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뭔가 내가 살아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나에게 어쩌다는 종합 비타민이다. 어르신들의 영원한 비타민, 최영은의 괜찮을 거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